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친 처드리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4월 9일에 출간된 책이고요. 가격은 14,800원입니다. 네, 총 페이지 수는 216쪽으로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저는 총두 개의 영상으로 리뷰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이 책의 저자는 사친 처드리. 네, 약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 도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품 경제 시기에 이제 일본에서 지냈는데, 그때의 그 일본의 화려함을 잊지 못해서 1996년에 다시 일본으로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인도의 대부호, 주가드라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문화에 대한 뭐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와 함께 뭔가 이제 행사를 같이 진행하게 됐고 뭐 인터뷰 이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내용들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책을 기술하게 된 겁니다. 목차는 크게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자가 될 사람과 못될 사람의 마음가짐. 두 번째, 돈이 가진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세 번째, 위험과 수익은 하나다. 네 번째, 잘 되는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라. 다섯 번째, 투기하지 말고 적게라도 일단 벌어라. 여섯 번째,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라.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과 못될 사람의 마음가짐.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진심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 진심으로 돈을 갖고자 열망한다. 그리고 그 열망을 열정으로 불태우며 부자가 되고 싶다.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입각해 몸을 움직인다. 반면,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막연히 돈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기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돈을 좀 모으고 싶다고 말한다. 돈을 열정적으로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돈의 강자가 될 만큼 부를 쌓을 사람은 돈을 늘릴 생각을 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돈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 진심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과 막연하게 주어지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어느 쪽의 실현 가능성이 더 클까? 말할 것도 없는 질문 아닌가? 부자가 될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의 그 사이에서 차이점은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냥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나면은 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겠죠? 뭐돈 많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냥 돈 많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다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돈을 더 모으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뭔가 돈을 열정적으로 이제 갈망하고 열망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표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뭐 기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뭐좀 모으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열정을 불태워서 부자가 되고 싶다.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입각해 몸을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아짝같이 모아야 됩니다. 뭐 진짜 100원 하나 허투루 쓰면 안 되고 100원의 소중함 진짜 그런 것을 몸소 뭔가 실천을 옮겨야 돼요. 그 100원을 소중함에 실천 옮긴다는 의미는 정말 100원에 이제 약간 부들부들 떠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돈을 소중히 하고 돈을 모으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마음으로만 아, 나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면 좋겠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30쪽입니다. 돈이 가진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다시 말해, 돈은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도구로 실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외로 다수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겉으로는 돈의 필요성과 속성을 믿는 듯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돈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뭐, 돈 많아도 소용없어. 돈 많아도 별로 사람도 행복하지 않던데? 뭐, 돈이 많아진다고 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사실상 이거는 뭐,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마인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에 대한 간절함도 줄어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없게 되겠죠. 자기 마음이 벌써 돈이 많이 벌어도 뭐 달라질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좀 적게 될 거고 돈을 덜 모으겠죠. 그러니까 돈이 가진 능력을 좀 간과하는 거죠. 정말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내 삶이 많이 달라질 텐데. 돈이 많으면 내가 못했던 것도 할수 있게 될 텐데. 난 돈이 많으면은 어떤 걸할 텐데. 돈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할수 있을 텐데. 이런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돈에 가진 능력 때문이라도 거기에 대한 기대치, 거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아짝같이 모을 거고 돈을 더잘 모으기에 노력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가진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중요하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면은 돈을 뭐하러 모으죠? 돈이 삶을 바꿀 수 없는데? 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가진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돈이 많으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페이지 116쪽입니다. 위험과 수익은 하나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이 늘어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본래 수익과 위험은 세트다. 수익을 내고 싶다면 위험과 마주해야 한다. 위험을 각오해야 수익을 낼수 있다. 즉,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위험을 통제하려고 해야 한다. 돈에 관한 위험을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자전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자전거를 배울 때 우리는 누구나 넘어진다. 넘어지면 물론 아프다. 야구를 배울 때는 어떤가? 처음에는 손이 아프다. 영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No pain, no gain. 인간은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하지만 고통을 맛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성취감을 느끼려면 처음에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혹여 고통이 전혀 없는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숙고해야 한다. 돈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위험이 없는데 수익이 있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는 위험이 없고 원금이 보장된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상품이 많다. 위험과 수익, 이건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은 적게, 수익은 많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상품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령 위험은 적고 수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이죠.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을 월급 받는다. 그 책에서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구미 칠곡 그 지역에 투자를 하셨죠. 근데 1년에 수익률이 38%였습니다. 더 높은 것도 있었어요. 44%짜리, 46%짜리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딴 거, 약간 건물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38%짜리 하신 거예요. 38%면 수익률이 3년이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럼 안할 이유가 없죠. 알고 봤더니 사기였죠. 그래서 이 위험과 수익을 당연히 이제 많이 계산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겠지만 지나치게 위험은 굉장히 낮은데 수익은 굉장히 높다. 이러면은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 높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이상한데 뭔가 위험은 낮은데 수익률이 높지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보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어떻게든 위험은 없는데 수익이 높은 거 찾으시다 보면은 결국 사기꾼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약간 진리 같은 거거든요. 위험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은 높아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위험을 뭔가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위험이 내가 통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많이 살펴보시는 게 성공하는 투자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잘 되는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동업자와도 교류한다. 누군가는 동일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니 교류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솔직하게 정보를 교환한다. 비즈니스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공유한다. 창업자들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는 그곳에서 주위 사람을 질투하기보다는 모두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역시 필요한 것은 잘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다. 잘된 사람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 잘된 사람은 다른 잘된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반면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잘 되지 않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실패담, 잘 풀리지 않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제 보게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거구나. 주식 투자로 잘하면 돈을 잘벌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식이라고 하면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다 주식 투자 재미를 뭐잘못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하면 손실을 본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절로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그게 한번 프레임이 생기게 되면은 주식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계속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찾게 되고 그들의 성공 비법을 배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진 사람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주식을 돈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주식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펀드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본 거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사업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익히시는 게 중요하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계속 듣는 게 여러분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페이지 154쪽입니다. 투기하지 말고 적게라도 일단 벌어라. 후자에게는 돈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다. 그들에게 투자는 도박장에서 돈을 따듯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왕창 버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가격 변동이 있는 주식 등 매일같이 매매해서 이익을 늘리는 것이 투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즉, 데이트레이딩을 투자라고 생각한다. 투자 아카데미에서 나는 데이트레이더가 되라고 권하지 않는다. 실은 나도 한때 데이트레이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한 번에 큰돈을 벌려고 하거나 온종일 주식시세를 쳐다보는 일은 내가 권하는 돈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다. 나는 일단은 적게 벌어보라고 권한다. 돈을 굴려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의 은행 예금 금리가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1%대의 이자를 받아 언제 돈을 굴리겠는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투자해서 왕창 돈 땡기려고 하시는 분들. 물론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이제 늘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일정하게 해서 부풀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뭐 목돈을 한 번에 올인해서 뭐두 배, 다섯 배, 열 배를 만들 생각을 하시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늘 해야 하는 거고 마치 저축하듯이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적립을 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셔야지 야 내가 이거 목돈 지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생겼는데 이거 딱뭐 주식에 넣어가지고 뭐두 배, 세배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하지만 데이트레이딩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데이트레이딩 이렇게 사고 팔아서 어떻게 뭐 오늘 뭐3% 5% 먹어가지고 매일 3%씩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노동이고 일단은 근데 굉장히 그건 중노동이고 그렇게 3%만 매일 먹으면은 워런 버핏이 와서 아마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90%뭐 1년이면은 뭐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이게 또 복리로 가니까 이렇게 더 커지겠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런 허황된 수익률 쫓기보다는 은행 금리의 기준을 맞추고 합리적인 수익률을 쫓는 게 예, 그게 저는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페이지 164쪽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라.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즉, 꾸준하게 돈을 늘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천천히 돈을 늘리면 된다. 무리하지 않는 투자라는 점에서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 바로 재투자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이익을 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투자로 얻은 이익을 새로운 투자에 원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투자로 얻은 돈은 본래는 얻지 못했을지 모르는 돈이다. 그 돈을 다시 투자에 돌리면 원래 갖고 있었던 돈을 위험에 노출하는 것보다는
안심이 된다. 이것이 재투자다. 실제로 돈의 강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투자로 얻은 돈을 재투자해서 원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상당히 덜었다고 말한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재투자하는 돈을 대담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원래 투자를 통해 생긴 돈이니까 만약 손실이 나도 원래부터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더니 오히려 침착하게 투자할 수 있었어요. 반면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어쩌다 이익이 나면 그 돈으로 쇼핑을 한다. 그래서는 돈을 재투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투자 사이클은 어떠냐? 원금을 투자합니다. 뭐 원금에 대한 손실이 우려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것에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생기죠. 그럼 그 수익을 기존에 투자했던 데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뭐 잃을 수도 있는 돈인데 생긴 거니까 약간 높은 위험성을 진 하지만 높은 이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 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잃을 수도 있는 돈인데 생겼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더 높은 수익을 갖다 주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것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계속 복리도 부풀려 나간다는 거죠. 근데 돈을 이제 못 버는 사람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투자를 해서 운 좋게 수익이 났어요. 그 이걸로 뭐 옷을 산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 원금을 투자했던 것이 실패가 되면은 원금 손실로 이어지고, 원금 손실로 원금 손실이 이어지게 되면은 뭐 투자에 완전히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복구하기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거는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사이클, 투자를 일회성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의 패턴으로 회전시켜서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부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 중 첫 번째 리뷰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두 번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